톡 쏘는 콜라, 신나는 콘서트, 친구와 예쁜 카페에서 수다 떨기.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스로 해소하기 쉽죠.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때까진 나만의 힐링 방법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직 나만의 힐링 방법을 찾지 못하셨다면 치즈의 무드인디고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남김없이 없애버리고 싶은 치즈의 무드인디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즈의 무드인디고 달총입니다. 오늘 모실 이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남다를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장르인 분이죠. 바로 안예은 씨 놀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와. 예. 이야.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예, 무드 인디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후후. 오늘 예은 씨의 곡 작업기는 물론 당시 무드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네. 이제 평소 생활 무드, 예, 예. 네,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예. 받는 나만의 힐링 방법에 네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평소에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약간 그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서 3단계 정도 나눠져 있어요. 조금 이렇게 단순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생각, 잡생각까지는 많이 안 나고 근데 네. 단순히 몸이 지쳐있는 상태면 저는 책을 미친 듯이 읽어요. 그래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가고 아무데도. 네. 네. 어떤 장르를 좀 읽으시는지요? 저는 소설을 많이 읽고 그중에서도 이제 SF 장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잘 어울려요. 네, SF 판타지 쪽을 많이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 윗단계 조금 이렇게 잡생각이 좀 난다. 네. 그 요거를 없애고 싶을 때는 게임을 합니다. 네. 어떤 게임 하시는데요? 요새는 핸드폰 게임 하는데 어우, 너무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미친 듯이 하고 네.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약간 잠으로 도피를 하는 느낌으로 그쵸. 예, 잡니다. 많이. 저도 네. 약간 잠으로 좀 도피를 네, 하는 네, 편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자고 깨면은 진짜 말끔히 좀 그게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네. 자고 딱 눈 떴을 때 진짜 큰일 났다 약간 이럴 때가 사실 많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어디로 가야죠. 네, 네. 네, 뭐 떠나거나 네. 약간 그렇게 가야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예은 씨는 이제 곡 작업할 때 네. 이제 곡 작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어떤 뭐 준비나 아니면은 우리도 이제 뭐 곡을 작업할 때 네. 진짜 일상에 있다가 슝 이렇게 가서 뭔가 네. 이제 막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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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끄적이다가 나오는 경우도 예, 있지만은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EP를 내야 된다. 네. 뭐 이런 어떤 큼직큼직한 작업들이 들어올 때 네. 저는 제 개인 연습실은 없고 네. 그 월 단위로 이제 빌려 쓰는 연습실에 네. 한 두 달 정도 단기로 들어가 있어요. 절 들어가듯이. 약간 템플 스테이 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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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좀 딴짓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어쨌든 나왔고 그럼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사람이 빨리 끝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 갇혀갖고 한 두 달 동안 있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이 끝났다. EP 네. 다 썼다. 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빼고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악기를 안 보는 편입니다. 네. 아니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절 네.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이렇게 방에서 그냥 제 방에서 갑자기 쓸 때도 있고 그랬는데 네. 어떤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삶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예은 씨와 함께 4월 3일 발매한 두 번째 EP 앨범 네, 네 섬으로 전 트랙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 앨범은 섬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네. 섬이라고 제가 지칭을 해놓긴 했지만 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 트랙까지 전 트랙이 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뭔가 이제 그 하나의 이야기나 예, 예. 소설처럼 네. 뭔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3번 트랙은 어떤 곡이죠? 3번 트랙이 이제 타이틀 곡이고요. 네. 갔으니까 이제 출항. 출항을 해야겠죠. 출항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출항 뮤직비디오에서 무용수의 예. 멋진 무용과 예, 이제 예. 또 표정 연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아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데 네. 나는 정말 곡수를 노래하는 거 이외에 능력이 없구나. 너무 아니에요. 왜? 아니 아까 사진 보니까 표정이 다양해요. 표정이 네 다양해요.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뭐 뮤직비디오 촬영 때 네, 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뭐 감독님이 뭐 디렉을 딱 줬는데 딱 한 번에 했다든지 약간 아 에피소드랄 것까지는 없으나 네. 항상 제가 느끼는 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네. 저는 이제 촬영 때 되게 몸을 많이 흔든다고 되게 과하게 흔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네. 이렇게 뭐 비트도 타야 되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물을 보면 이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얼만큼 움직여야 이게 멋있게 잡히는지 이런 거나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 선장의 카리스마를 계속 네.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감독님이 그 이런저런 만화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 아 그쵸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여기서 짱이고 막 이걸 네. 자꾸 세뇌를 하면서 했었죠. 그쵸. 네. 좀 효과가 있었나요? 그쪽으로 가니까 그나마 할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자꾸 절에 들어가셔서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반경이 여기밖에 안 네, 되는 거지. 뿌리를 내리고 네, 있어요. 나중에는 좀 넓은 데 가가지고 네, 네. 네 한번 몸을 흔들어봐요. 네 그럼 출항을 들으면서 무드 인디고 호 출발해 보겠습니다. 밭을 올려 기아리 여친아 남파입니다. 예. 순항을 예상을 했는데 아, 네. 이제 남파라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극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들으시는 분이나 이제 저 앨범을 사셔서 글을 읽으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 해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정말 그냥 가고 싶었던 곳에 도달하지 못해서 비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떤 남파로서 해방감을 맛보는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고 이런저런 남파로서 얘기가, 네. 이제 좀 뭔가 새로운 뭔가 그런 시작처럼 그렇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럴 수도 저럴 네. 수도 있고 네 항상 아, 양면적인 거를 되게 네.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그것도 좋아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막 열린 결말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의도를 하고 써서 이 의도를 알아주시는 것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해석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걸 재밌어해서 예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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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제까지 얘기한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소설 좋아하시고 네. SF 장르 좋아하신다고 했고. 뭐 게임도 좋아하시고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조금 그 덕후 기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되게 네. 뭔가 들킨 것처럼 지금. 예. 그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덕후임을 네. 딱히 부정을 하지 않으나 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 제 주제에 덕후라고 해도 되는지가 항상 의문.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이 작품이 좋아서 막 덕질을 하고 이러는데 항상 그 위에 정말 코어하신 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나는 굉장히 어중간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아예 네. 아니에요. 네. 뭔가 빠지는 것조차가 이제 약간 그런 덕후의 시작인데 그쵸. 저도 약간 조금 SF 영화나 그런 거 보면 그러지 않아요? 약간 끝나고 영화 끝나고 그 거기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느라고 아침까지 밤새고 저는 아예 안 찾아봐요. 왜냐면 제가 상상하는 게 더 재밌어서
고수신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순간 네. 거기밖에 생각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를 생각을 한 다음에 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놨지? 네. 하고 그 다음에 찾아봐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약간 해석을 많이 찾아보고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막 나도 뭔가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찾아보고 저는 네. 약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중심적 제 상상이 제일 재밌고 제 취향에 제일 부합하는 아 제가 본인과 제일 노는 게 제일 재밌고 네, 약간 좋네요. 네, 네 좋아요. 난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대체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나요. 다음 코너는 예. 툴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사전에 진행된 Q&A를 통해서 예은 씨의 많은 팬분들이 예. 네,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개만 뽑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레디 액션 님이 보내주셨어요.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무드는 어떻게 될까요?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무드. 그러니까 무드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네, 이렇게 어떤 되냐. 상황에서 이제 흥을 주체할 수가 없다. 물론 당연히. 음주겠죠. 술을 먹을 때 굉장히 서로 업되는 편이잖아요. 그쵸? 많이 업대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네. 좀 많이 내성적인 성격인데 네. 술 먹으면 그 용기의 물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기의 물약. 네. 와 단어가 죄송한데 지금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와우 용기의 물약. 와,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제가 평소에 말을 정말 못 놔요. 저 진짜 저 용기 물약 저 이거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오늘 용기 물약 이렇게 약간 좀 써먹어야겠어요. 와, 네 어쨌든 말을 진짜 못 놓는데. 네, 아 저도 이거 친구가 옛날에 써갖고. 그래요? 진짜 재밌다 저거. 제 출처가 아닙니다. 명확히 밝힙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네네. 와, 아무튼. 제일 큰 변화가 그거 같아요. 말을 정말 못 놓거든요. 네네네네. 하루 종일 있어도 저 한 달을 있어도 말을 제대로 못 놓는데 네네네. 술을 먹어 그러니까 음주를 하면 네. 놓을 용기가 생겨요. 술 먹으면 이제 그래 이렇게 하고 다음 날에 나 반말한 것 같은데 근데 맨정신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 날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제 하시는 거 아니죠?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말 놓기로 했잖아요. 맞다. 나도 알아. 이러고. 그래. 네. 그래. 네. 알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점. 네. 네 오늘 무드 인디고 네.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되게 많은 거를 좀 되게 새롭게 그 안예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용기의 물약. 오늘 약간 좀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절 용기의 물약 네 약간 이런 건데 네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치즈의 무드는 항해. 네 무드 추천곡은 네 안예은님의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